평창올림픽 남녀 활강 경기가 치러진 정선 알파인 경기장. 2014년 강원도는 경기장을 건설하며 가리왕산 국유림 100만여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빌렸습니다. 임대 기간은 올해 말이 끝입니다. 경기장을 활용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23년 8월까지 국유림을 더 사용하겠다며 최근 정선 국유림 관리소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거절됐습니다. 올림픽 대회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목적 사업이 완료된 건입니다. 그래서 산림 복원 계획에 대해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한 후에 산림으로 환원할 대상지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장 면적 중 산림청 소유인 국유림은 70%나 돼 사용 허가를 얻지 못하면 사후 활용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됩니다. 강원도는 임대 기간 연장을 필수라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NEC에는 신청자에게 다시 한번 해보든가 자문 좀 받아가지고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죠.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산림청은 전면 복원의 뜻을 강력하게 밝힌 상황. 강원도가 임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강원도가 알파인 경기장 활용 계획을 밝히면서도 산림청을 설득할 논리나 전략을 준비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서 갈등만 커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